안녕하세요. 케이 서점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터틀비치의 스텔스 600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역시 다른 터틀비치의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탈부착이 불가능한 플립형 마이크이며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. 게이밍 헤드셋은 보이스 채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변 소음과 목소리를 얼마나 잘 분리해 주는가에 따라 성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소리가 심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스텔스 600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는데요. 소리 자체는 꽤 깔끔하게 녹음되는 편입니다. 고음역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어서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, 이로 인해 더 선명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기계식 적축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태블릿을 통해 소리를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하자면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성능이 부족하고 화이트 노이즈가 꽤 있지만, 소리 자체는 선명하게 녹음되는 편이라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입니다. 다만 주변 환경이 과도할 정도로 시끄럽다면 말이 조금 달라지겠네요. 끝!